만성염증, 새로운 건강과학, 뉴트리션틱스와 또 지노믹스. 뉴트리션틱스라는 용어는 1975년 브레넌 박사가 처음 영양소에 대해서 인간 세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으로 지노믹스는 아마도 새로운 개념일 것이다. 이것은 뉴트리제네틱스보다도 건강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개인이 섭취한 영양소에 반응하는 차이까지 규명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DNA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한다. 다른 영양소나 미량영양소 모두 DNA가 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영양소들은 단순히 칼로리 섭취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단독 입체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질은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발견,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산의 DNA가 염증입자 인트루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감퇴시킨다.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의 기름이나 올리브에 들어있는 천연 항염증제. 뉴트리지노믹스 연구는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이해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줬다. 저는 만성질환이나 염증이 하는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사를 해온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문화권에서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왜 낮은지를 설명한다. 이른바 지정해식 식단이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것을 더 밝히게 되었다. 당신은 또한 서울시 가면 소명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뉴트리지노믹스 연구를 통해 소식의 장점과 관련된 저의 여인을 조절하는 것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식을 하는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더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자연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단 와파링과 같은 항응고제를 먹고 있다면 오메가3 지방산 보조제를 먹기 전에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발견 두 번째는 비타민D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다. 비타민D 여러 방법으로 면역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T세포의 활동도 촉진할 수 있다. 비타민D는 호르몬으로서 기능하며 신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햇빛에 피부를 노출하면 비타민D가 재생성되며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D가 강화된 유제품을 섭취함으로써 더 보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극이나 남극에서 가까운 코카서스인들은 겨울이 끝날수록 비타민D 수치는 낮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유 대신에 청량 음료를 마시면 비타민D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수가 있다. 어떤 연구자는 DNA 수준에서 비타민E 하는 작용에 근거해서 거의 50가지에 달하는 유전적인 질병을 복합 비타민으로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인들은 전형적인 식단에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때문에 복합 비타민 섭취는 오랫동안 좋은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년 전에 의대에서 영양학을 배운 전 세계 수천 명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 말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연구되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발견 3. 아연 비타민 E의 항염증 효과. DNA 수준에서 아연은 인트루킨 6를 생성해 인트루킨 6 생성을 억제해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아연이 특정 만성 질환을 감소시키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비타민 D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비타민 E가 인트루킨 1과 정량계사 인자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TNT, TNF. 발견 4.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운동 효과.
식습관이 돼버려서 운동은 점차적으로 이게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식물 영양소의 항염증, 항암 효과는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파워, 케일, 계자니, 루타바가, 순무의 일장 십자가, 채소가 암에 걸릴 위험성을 줄여주는 효소의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녹차의 성분은 세포가 암에 걸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포도 등에서 발견되는 식물 영양소인 라스베르트롤은 인트로겐8의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항염증과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와인이 심혈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역시 이 식물 영양소에서 온 것이며 포도 주스에서도 이 효과를 볼수 있다. 마늘의 성분은 독성 성분을 파괴하는 것을 돕는 효소의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차의 성분은 DNA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식사 이후에 음식의 염증 촉발 효과. 음식은 또한 해로운 방식으로 DNA를 자극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액상과 당은 염증을 증가시킨다. 갑상선, 붉은색 살코기, 패스트푸드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 6 지방산은 DNA가 가장 나쁜 형태의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거나 분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들은 뉴트리 지노믹스 연구가 밝힌 사실 가운데 단지 몇 가지에 불과하다. 나는 당신 이런 정보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깨닫기를 바란다. 신선식품이나 고기를 고를 때 적어도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일은 없는지 살펴본다. 가공식품을 고를 때도 그렇게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다. 당신 입장에서 꼭 얻었으면 하는 주된 내용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대되는 희망은 우리 삶에 매우 흥미롭고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개인에 대한 이 연구를 살려보자 라고 했네요. 자, 2부에서 최적 건강에 이르는 길은 동양의학 서양의학의 이 둘은 어디서 만나야 하는가 했네요. 서양의학을 향한 맹비난. 유타주에서 열린 5천명이 열린 대규모 세미나에서 강연을 막 끝냈을 때잘 차려본 백과리 사업가가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심이 드리워 있었다. 나는 이런 행사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의 표정만 보고서는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자신의 심장 질환을 걱정하고 있었다. 심박동 이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기항체를 느꼈고 그때마다 그의 조치는 강력한 항부静脈제를 처방했다. 나는 그에게 심장박동 이상이 아주 위험한 상태일 때 처방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처방대로 약을 먹었는지 물어보았다. 흥분된 목소리로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약 처방 대신에 받을 만한 약초 요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아내는 내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을 알아차렸다. 머뭇거리며 그리고 절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이 서양의학을 신뢰하지 않아서 처방된 약을 먹지 않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면허가 있는 간호사였지만은 그녀가 받은 의료 전문 교육으로도 남편을 향한 그녀의 사랑으로도 서양의학은 사기라는 완고한 믿음을 낄 수가 없었다. 얼굴에는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역시 깔려 있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부정맥 치료를 약초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과도한 서양의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과연 옳은 주장을 하고 있을까? 의사들은 제약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자, 그럼에도 요란스러운 소수의 과학에 관한 사람들이 의사들과 제약회사 사이에서 어떤 음모가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 수익 때문에 암 치료법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수익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음모에는 자 의사들 평균 수명 52세다라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글을 쓴것 책들도
의미 있는 책을 쓴 의사들이었다는데요. 나는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 대다수는 매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다수가 사형의 진짜 문제점은 뭘까? 내가 앞에서 장막의 이야기했음에도 잘 참고 여기까지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자, 이제 한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물론 사형의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의료사업이며 수백만 명의 생계수단, 사형의사들이 사범 또는 공범으로부터 진료 대가를 지불받는다. 모든 의사들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도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양심적인 일의 의사들이 냉소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의 경제구조는 의사들이 예방의학에 상당한 양의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의사들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치료가 될 수밖에 없다. 분명 의사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에게 좋아해서 의사로서는 빠르고 쉬운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단지 처방전을 써준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의사는 환자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것을 피할 방법을 상담해 주어야 한다. 심지어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보험에서도 의사들이 하루 종일 2명에서 4명 정도의 환자들만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료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서양의학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건강의료의 발전을 가져왔다. 항생제와 백신은 단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와 고통을 안겼던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현했다. 의사도 인간이다. 때때로 그들은 환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음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 이런 의사의 실수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양의학을 불신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서양의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양의학을 100% 신뢰할 수 없는 또 이유는 동양의학. 몇년 전에 젊은 여성이 잠을 잘못 잔다며 우리 병원에 도움을 청했는데 그녀의 불면증이라는 매우 가슴 아픈 사연. 30살 된 남편이 아침 조깅하고 들어와서는 그녀와 어린아이들 앞에서 쓰러져서 그들을 사망한 것이다. 나는 그가 우리의 병원 환자들의 사실 듣고는 기절초풍이었다. 진료 기록에 의하면 그의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경증의 고혈압과 약간의 과체중만 유일한 위험 인자였다. 조심스레 그의 아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그가 최근에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약초로 만드는 제품을 비정상적인 심박하할 수 있는 에페드르라고 말해진 마황이 들어있었다. 부검 결과 그 젊은 남성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심박동으로, 그리고 그의 혈액에는 상당량의 마황이 들어있었다. 마황. 작년에 20대 남성이 갑작스런 실어증으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실제로 찍어보니 두 개월에 출혈의 흔적이 있는데 역시 마황 때문이었을까? 이번엔 아니다. 그가 모든 체중 감량 제품의 설명서에는 마황이 들어있지 않음을 자랑스레 선전하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제품에는 광귤, 피로 오렌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는 마황만큼이나 위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었다. 이 환자가 이전에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더더욱 먹지 말아야 했다. 마황? 광결? 그와 비슷한 종류의 약초 제품 허브? 오늘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약초를 사용하는 방식이 전통 약초 요법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나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전통 약초를 구한 독성 물질을 먹고 사망하는 일도 있다. 최근까지는 최신 기술을 이용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전통 약재들의 불완전성을 가중시킨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전면적으로 불완전하다. 나는 동양의학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서양의학 교과서로 전통 동양의학에서 고유한 문제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결함 외에도 전통 동양의학은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믿음의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종종 이중맹금법을 거치지 않았거나 대조적인 설정이 적절하지 않았다. 약초의 보리를 해서 동양의 일부 치료법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실이 건강해지려면 동양의학이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는 동양에 살면서 동양 종교를 믿는 수천 명의 건강을 살펴봤다. 그들 역시 서양 사람들만큼 질병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다. 중국 내 소아보건 연구자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에서 소아 비만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충격적인 증가율을 보고 평했다. 어떤 서양인들은 동양 근위 있는 종교적인 수행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우스꽝스러운 수행이라며 깎아내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동양의 종교도 갈구하지 않는다. 반대다.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는 동양 종교를 믿는 친구와 고객이 많으며 나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한다. 사실 팔정의 설명을 이해될 때까지 나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신앙을 갖기를 바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단순히 어떤 긍정성의 이점을 쫓아서 너무 불교,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등 개종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당신의 종교적인 결정은 신념이나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지 건강성의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가 않다. 자, 5천년 동안에 중국에서 쓰였으니 안전하다고? 천년은 좋은 또 안전한 순수한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광고성 유행어다. 천년이라? 그래서 독버섯, 독딸기, 독성 있는 온나무역, 또 코카인, 헤로인, 사독, 마황 이런 것들. 건강식품 판매점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천연 약재들이 많이 판다. 마황은 우리 환자가 죽은 이후에도 8년간 더 판매되다가 결국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다. 건강상의 위험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도 판매가 금지되기 직전에 마황 시장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 또 다른 흔한 광고 문구는 17세기 혹은 수백 년 동안에 사용되었으니 안전한 것이다. 마황은 중국에서 5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하지가 않다. 많은 전통 약초들에는 또 해로운 또 중금속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요법에 많이 사용되는데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간에 해로운 것.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 중에서 대부분은 오늘날의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더 짧았고 질병에 더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 동양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달리 이중 맹금법, 더블 블라인드, 연구자나 비험자 모두 누가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실험, 이거 무작위 표본으로 선택하는 식의 엄격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면 효과가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단지 위약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한 결과인지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예방의학이 최선의 선택이다. 짜잔,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오, 동과 서의 노래. 동은 동, 서는 서, 둘은 결코 만나지 않으리라. 과연 그럴까? 우리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예방의학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서 장점만을 취합해서 통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우리 연구소로 오면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 과정 먼저 고객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사하고 기초대사량을 측정한다.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균형잡힌 영양에 대한 교육과 칼로리 섭취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연구소에서 건강검진에는 항산화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특수 혈액 검사와 오메가3를 비롯한 지방산 검사, 그리고 CRP의 검사가 포함된다. 염증 수치, 동맥, 경화증의 진행 상태도 체크한다. 가장 이상적인 예방의학은 임신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임신 이전부터.
우리는 예방의학으로의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다. 진정한 예방의학을 통해서 체적 건강에 이르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가장 신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한 만성질환의 추세는 생활방식의 변화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되돌릴 수 있다. 많은 제자들이 또 강사들이 더 건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입증되지 않은 그런 것을 5장에서 체적 건강을 떠받치는 기본 원칙 8개의 기둥. 체적 건강을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은 우리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올바른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 지방을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영양성분이라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필요한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탄수화물로 모든 병력의 근원을 몰았다가 올해는 그다지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저지방식을 해라 아니다 고지방식을 해라 저단백질 식단이 좋다 또 고단백이 좋다 굶어라 아니다 원하는 대로 먹어라 이런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할 때마다 나는 스파게티 같은 도시에서 길을 잃었던 일을 떠올린다. 체적 건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지도를 판매하는 수조원대 규모의 산업이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좌절할 뿐이다. 자리바짝 어디도 못 가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는 정도다. 내가 근무하는 연구소에는 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체적의 건강으로 이끌었다. 체적 건강으로 당신이 의뢰받은 제자는 건강의 중요한 요소지만 당신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키워드를 알아야 한다. 제노타입과 페노타입. 제노타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이고 또 반대로 페노타입은 각자의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1기둥.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 줄이기. 위험 요인이란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이는 생활 및 부분에 대해서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은 아주 많다. 그렇죠? 1970년대 후반에 책과 기사로 북미 센세이션을 일으킨 마라도나 지인 빅스는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52세의 생을 마감했다. 빅스는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운동하는 일반인들이 1년에 걸쳐야 할 유산소 운동량을 한달 만에 해치우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심장병 위험 요인을 안고 있었다. 바로 가족력이었다. 아버지는 40대의 심장병, 또한 35세의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까지 픽스는 엄청난 애연가였다. 픽스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수명을 상당히 연장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다른 위험 요인들과도 싸워야 했고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진 픽스를 보면 뉴욕 시민이고 오벌린 대학교를 졸업했고 1984년에 사망했는데 아이러니하기도 그의 동맹에는 너무나 많은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었고 그는 조깅과 달리기의 기쁨과 장점을 알리면서 수천 명이 조깅과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달리기 완전 정복. 그가 쓴 책이 있네요. The Complete Book of Learning. 마라톤 관련 서적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1960년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그의 몸무게는 무려 100kg이었는데 책이 출판될 무렵에 그의 몸무게는 72kg으로 줄었고 기량이 뛰어난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 50세까지는 튼튼할 수 있지만 착각을 할수 있겠네요. 그렇지. 제2기동 운동. 소파에 누워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이란 단어는 두려움과 혐오감의 대상일 테지만 운동은 만성질환을 올리시는 데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운동. 운동에도 유행이 있다. 뭐 다양한 것들. 요가 운동은
요가는 거대 종교적인 또한 종류이다. 힌두교를 믿는 내 친구들은 요가를 종교적인 유산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가 수업에 의존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심혈관을 적절한 수준으로 단련시키지 못한다. 헬스클럽 요가 수업이 주로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스트레칭 자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 중에 세 가지는 침대나 소파에 늘어져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커치 포테이토의 주된 활동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요가는 유연성을 늘리고 체력을 기르는 데 유리할 수 있으나 심혈관에는 그다지 이롭지 않다. 즉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은 크게 줄이지 못한다. 라고 했네요. 기쁜 소식이 있다. 운동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짜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실천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보자. 또 차를 주차할 때 되도록이면 건물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쪽 구석자리에 주차하고 출입까지 걸어가자. 또 전철이나 버스로 출근한다면 한두 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자. 남편이나 아내와 산책하거나 아이들과 밖에서 뛰어놀자. 무용이나 수포자 댄스를 배워라. 바퀴 달린 가방을 들고 다니는 대신에 어깨에 메는 가방을 이용하자. 자, 위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심혈관 건강에 좋은 운동이 당뇨, 대장, 치매,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을 줄인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졌다. 운동이 건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염증을 줄이는 것이다. 요가 시간에 즐기는 신체 활동은 만성 염증을 감소시킨다. 삼기동, 양질의 다량 영양소. 다량 영양소는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며 대부분 신체를 구성하는 영양소를 말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잘 먹는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쪽이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 대다수는 따라가기가 너무 복잡하다. 그것을 따르자면 영양 겸 요리사를 고용해서 식단을 짜고 조리하게 하고 경호를 고용해서 아무거나 먹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할것 같다. 하지만 최적 건강 식사는 복잡하지도 않고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최적의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산업화가 되어버려서 식품을 가공해서 먹기 시작한 30, 50년 전까지만 해도 비만이나 만성질환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올바른 식사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자, 최적의 건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유기농 원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유기농으로 재배하지 않은 채소 과일의 잔존하는 살충제 비용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이점보다 더 큰가? 살충제? 나의 답변은 그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이 아니어도 날마다 7에서 9 분량 4에서 5컵 이상의 채소 과일을 계속 먹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혹시 잔존해 있을지 모르는 화학물질의 위험성보다 채소 과일에 함유된 영양소가 우리 몸에 가져다 줄 유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가공 포장된 식품의 섭취를 되도록 줄여야 한다. 그런 식품들은 거의 언제나 값싼 저질 기름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저질 기름은 염증을 저일으키며 인체가 흔히 이물질로 인식하는 다량의 화학물질과 합성물질로 함유하고 있다. 다량 영양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부록에서 소개되어 있으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섭취량이다. 사기동, 양질의 미량 영양소. 먹는 것이 대부분인 다량 영양소와 관련이 있다면 미량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소량이긴 하나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이다. 파이토, 케미카. 식물영에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로 정리되지는 않지만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유해한 것들, 라이코펜 등등. 당신의 섭취가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알고 있고
호의적인지 알수 있는 한 가지 실험이 있다. 조치가 다음 같이 말한다고 하자. 음식만으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라. 어제 마이크로그램 엽산을 섭취하셨습니까? 만약 조치가 단지 똑똑하게 보이기 위해서 답변을 지어낸다면 비타민 A의 국제단위에 대해서도 물어봐라. 그 다음에는 비타민 C와 D, E, B군에 대해서도 물어봐라. 필수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를 암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조치는 당신의 비타민 명칭의 알파벳만 돼도 아는 체하기를 포기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 전문가들조차도 자신이 어떤 미량 영양소를 얼마나 섭취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들조차도 영양 결핍에 걸린다. 왜냐하면 그들조차 자신이 먹는 음식에서 무엇을 섭취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은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공식적인 영양 지침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B1. 하루에 비타민 C는 어떻게 하고 코엔자임 Q10은 어떻게 섭취하느냐라는 거죠. 5. 기동. 심적, 정신적 건강과 긍정적인 태도. 행복하고 희망적인 사람들은 늘상 우울하고 화를 잘 내고 두려움 많고 비관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인간의 심적, 정신적인 건강이 이제 생리학적으로 건강까지 지배한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 우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자. 제6기동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 체계적인 건강을 위해서 1950년대 사람들은 21세기에 이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사람들이 할 일이 거의 없어질지 모른다는 근심함에 살았다. 여건을 어느 정도일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들이 예상을 빗나갔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10년, 20년 전에 세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공장이나 생산 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늘어났다. 게다가 IT 기술의 발달로 인류과학에 따른 스트레스가 휴대폰이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쫓아다닌다. 그뿐인가? 집에서도 밀린 일 보충하기, 자식들을 학원에 대 등등등등. 우리 선조들은 느렸던 9시간 30분의 수면 시간이 모두 필요하진 않지만 6시간 이상은 꼭 필요하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수명을 단축한다. 수면. 7기동, 양질의 의료. 해보자. 괴상한 과학 성장 호르몬. 의심스러운 인간관계에 미심쩍인 과학의 예가 있다. 많은 항로화 클리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간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항로화 치료법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10대들의 고민거리인 여드름이나 바르다한증이 젊은이 생물을 먹는 노인들에게도 나타나야 마땅하다. 아직도 의사들은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젊음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호르몬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항노화 효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네요. 이 기둥으로 건강으로 자 8째 8째 기둥은 건강한 환경과 영호한 위생으로 대기 오염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졌다. 수질 등 먹는 것들 감염 또 이런 것들 8가지 기둥을 모두 튼튼히 세워야 하나. 완벽주의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에 적이다. 현대의 대중적인 건강관하는 권리 계획을 완벽히 따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관리 계획을 시도조차 못하기에 의욕을 꺾었다. 내가 추천한 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건강이 오래 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